안녕하세요. 가방의 진심인 띵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띵뚱은 다이렉트로 해외에서 직수입, 그다음에 OEM 생산, 자체 제작, 도매 공급을 하고 있는 핸드백 패션 전문 업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대구에 본사가 있고요. 중국 광저우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백 사업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광저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발품 팔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오랫동안 제가 핸드백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직접 제작, 그 다음에 가죽 시장, 부자재, 그 다음에 원단 시장을 다니면서 가방을 생산하고 제작하고 하다 보니, 지금, 다른,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보다는 핸드백에 대한 이제 퀄리티나 디자인,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모델들을 누구보다도 조금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중국 광저우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션의 메카라고 하죠. 의류, 신발, 그리고 이제 핸드백, 패션 쪽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광저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요. 동대문에 들어가는 제품 7, 80%가 광저우에서 제작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광저우에 저희 중국 지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생산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띵뚱을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지금 뭐 인스타나 그다음에 스토어팜, 그다음에 라이브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질문들에 이제 대답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용은 가능한가요? 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미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띵뚱은 도매 인증 받으시고,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힘드시고, 또 제품을 다 구매하셔서 하나하나 촬영하시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의외로 사진이 노가다입니다. 찍어보시면. 찍고, 편집하고, 하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사진은 저희가 도매 인증 받으시면 사진은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만 계속 공급을 해드렸는데, 이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인스타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제품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좀더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위탁 배송은 가능한가요? 예,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위탁 배송 가능합니다. 네, 지금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투잡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배송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배송팀들이 따로, 네. 검수, 검품 잘 해서 위탁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아, 위탁 배송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주문하실 때, 저희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수취인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시는 저희 도매 고객님들이 따로 있고, 그 밑에 그 배송을 해야 되는 고객님 이름, 주소 넣는 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름이랑 주소랑 연락처 적어주시면 저희가 송장을 출력을 해서 검수, 검품 잘 해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배송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지금, 네, 올려놓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 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처음 띵뚱 시작할 때는 전 상품이 해외 배송 제품이었어요. 왜냐면 제품이 저희가 동대문처럼 뭐 10장이다, 20장이다, 이렇게 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신상들을 모조리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 500장
500개 이상 저희가 그때 상품을 등록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품을 일일이 즉시 배송을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 상품은 즉시 배송, 일부 상품은 해외 배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중국 지사에서 검수 검품하고 한국까지 오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해외 배송 너무 많아서 고객들도 다들 퀄리티 좋은 제품은 기다리시더라고요. 문제 없습니다. 네. 도메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처음에 도메인증을 제가 그냥 그 사업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이제 그 도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계셔요. 늘고 계신데, 저희가 진짜 저희랑 사업을 하실 분들만 저희가 예, 도매 인증을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도매 인증은 저희가 초도 물량이 있어요. 초도 물량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인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인증을 해드리니까 사진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좀 피해를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초도 물량, 동대문 가셔도 초도 물량 있잖아요. 낮장으로 구매 안 되시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땡뚱은 네, 초도 물량 가방 4개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 4개. 요렇게 먼저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도매 인증을 해드리거든요. 보통 가죽 가방이 4만원에서 뭐 5만원, 6만원 뭐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다른데 4개 정도, 보통 5만원 정도로 제가 잡았고 4개에 5만원이니까 한 20만원 초도 물량 하시는 분들만 도매 인증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 주문할 건 없어요. 사진만 먼저 사용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치금으로 예, 20만원 입금을 하시면 도매 인증을 해드리거든요. 도매 인증 받으시고 이미지로 사이트나 채널에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손님들이 주문이 들어오시면 그 예치금으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탁으로 이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매 고객들은 홍보만 하시면 돼요. 홍보만 잘 하셔서 이렇게 사진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위탁 배송도 해드리기 때문에 홍보만 잘 하셔서 저희랑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